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프리티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좀 덥죠? 여러분들 더위 먹지 마시고요. 네. 시원한 곳에서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더욱더 더워질 텐데 다육이들 물은병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물병 오지 않도록 조심하시려면은 물줄기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화상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에 이제 햇빛이 좀 강해서 차광막 같은 거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바람 잘 통하는 곳 그런 곳에 두시고,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면 예쁜 다육이로 클 겁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상자를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행복한 선물 박스예요. 행복한 꽃그릇 아시나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서 다양한 다육이 키우는데, 화초 키우는데 재료들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화분하고 이제 칼슘 싹이라고, 네,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주 꼼꼼하게 잘 싸셨습니다. 네, 처음에 요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슘 싹이라는 게 나왔네요. 요 칼슘 싹이라는 거는 미리 저도 이제 조금 약간 정보를 들었는데요. 이게 식물 활력 및 무름 방지를 위한 칼슘 식물 영양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30도가 넘었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또 바람도 별로 안 불어줘요. 더울 때는 이게 습도가 많아지죠. 앞으로 이제 또 오늘 비도 오잖아요. 오늘 저녁 때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네, 이 방송은 내일 나갈 거니까 내일도 비가 오겠네요. 참 금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비가 오고 이렇게 무덥고 습기가 많을 때는요, 무름병이 많이 오잖아요, 다육이한테. 요게 칼슘 싹이 무름병 방지용 이런 약은 또 저는 처음 봤네요. 이런 걸또 하나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도 요거 행복한 꽃그릇 밴드가 있더라고요. 밴드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화분도 굉장히 많이 파시지만 예쁜 화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행복한 꽃그릇이라 그런지 꽃 종류의 그런 화분들이 많고, 저는 지금 뭐가 왔는지 잘 모르지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뭐 상토도 파시고 뭐 살균제, 살충제 여러 가지 재료도 마사 뭐 이런 거다 파니까요. 네, 거기 행복한 꽃그릇 밴드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요. 한번 쇼핑 이렇게 한번 아이 쇼핑 한번 싹 하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은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요거 보여드릴 건데, 여태까지 제가 협찬을 받은 거는 거의 제가 사용을 했는데, 요번 거는요, 제가 다섯 분에게 화분 두 개씩 다섯 분에게, 네,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조금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문을 아주 꼼꼼히 싸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몇 개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들었어요. 네, 한번 어떤 모양의 화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13개 중에서 10개는 여러분께 한 분에 두 개씩, 네,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13개인데요. 칼슘 싹 있잖아요. 요거하고 같이 13개의 화분이 왔어요. 네, 제가 이제 너무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색감도 굉장히 은은하고 갈색톤에, 네, 꽃무늬와 뭐 나무무늬 여러 가지 예쁜 게 많으네요. 네, 이제 제가 10개는 나눔 이벤트를 할 예정이고요. 3개는 제가 좀 한번 써보고 또 예쁘면 저도 구입할 예정이고요. 예쁘고 다육이도 잘 키워지면, 네, 저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이제 뒤에 큰 것부터 한번 볼게요.
뒤에 큰 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장미 문양인데요. 장미 문양에 리본이 달린 건데, 크기는 한번 재볼게요. 크기가, 네, 한 10cm, 네, 가로가 10cm, 세로가 15cm 정도 되네요. 15cm. 요것도, 네, 꽃무늬, 네, 두 개예요. 장미 문양 두 개고, 요것도, 네, 10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1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요것도 꽃무늬인데, 네, 수국인지, 네, 꽃무늬가 아주 독특하고 예뻐요. 네, 요것도 10cm. 세로는 12, 13 정도 되네요. 세로는 12, 13 정도 되고, 네, 요거 세 번째, 네 번째도 요것도 한 10cm. 가로는 거의 10cm고요. 너비가 10cm고, 세로는 이것도 12, 12.5, 13 거의 되네요. 네. 그리고 요거. 요 모양의, 나무 모양의 아이인데요. 네. 요거는, 요것도 이제 11cm, 요거는 세로가 한 10cm. 10cm 조금 넘네. 11, 10, 11cm, 여기. 네, 이쪽은 좀 높고, 이쪽은 얕으니까. 네, 이런 나무 모양이 예쁘고, 아주 독특하고 예뻐요. 둥근 모양의 화분이고, 이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로가 10cm. 세로가 한 9cm 정도 되네요. 네. 이것도 너비가 10cm, 10cm, 9cm. 10cm, 9cm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얕은 긴 아주 조그만 아이들을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면 예쁠 것 같네요. 네, 요거는 너비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네, 높이가 좀 얕아요. 7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요것도 아까 그쪽 둥그런 화분, 긴 둥그런 화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고급지죠? 네, 꽃무늬와 나무 문양에 아주 고급져요. 네, 13cm, 너비 13cm. 네, 이거는 높이는 한 9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역시 장미 문양의 네모 화분, 사각 화분, 네, 10cm, 너비, 높이가 한 9cm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콩분이에요. 콩분이라 한 9cm, 9cm 정도 되는 콩분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약간 뭐 여물통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네, 이거는 11cm, 높이가 한 10cm, 9cm 정도 되네요. 네, 모두 독특하고 예쁘죠, 문양이. 그리고 요것도, 예, 나뭇잎 모양의 꽃들이 아주 다글다글 피어 있네요. 네, 요것도 콩분이에요. 이게 10cm고, 네, 이게 한 8cm 정도 되네요, 높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13개를, 네, 여기 앞에 요 3개, 이쁜 콩분 있잖아요. 요거 세 개는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볼 것이고요. 뒤에 10개는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짝을 한번 맞춰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개는 치워놓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약간 어울리는 아이들끼리 좀 모여놓는다고 모아놨는데요.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두 개씩. 네, 1등에는요. 네, 이렇게 두 개가 갈 겁니다. 1등. 2등, 요거 두개갈 거고요. 3등에는 요거 둥근 화분하고 요거 네모진 긴 화분. 이렇게 두 개가 갈 겁니다. 3등. 4등에는 요
예, 나무 그림이 있는 화분에다가, 네, 꽃그림과, 네, 꽃그림이 있는 긴 둥근 화분이에요. 4등. 5등에는 요거하고 요거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아, 벌써 이제 5만 명이 넘어서 5만 5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5만 5천 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 동시에 또 6만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구독자 이벤트. 네. 반드시 이제 구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해주셔야 될게 댓글, 이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 해야 할 일. 네, 행복한 거꾸로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밴드 전체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화분들이 있고 어떤 재료들을 판매를 하는지 한번, 또뭐 다육이나 화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행복한 거꾸로 제가 밴드 그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뭐 반드시 구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밴드 한번 놀러 가셔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다육이를 여기다 같이 섞어서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요번에는 화초만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육이가 이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6만 명 이벤트 할 때는 다육이하고 같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화분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이렇게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택배비 들여가지고 열심히 싸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물이 있을 때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꽃그릇에 밴드 창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행복한 꽃그릇 놀러 가보시고, 세 번째, 네, 이 댓글에다 꼭 영상 댓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야지만 네, 추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거 이벤트를 할 것이고요. 거의 한 열흘간 정도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요일날, 다음 주 일요일날, 제가 다음 주 일요일날 20일이 될 거예요. 20일. 네, 20일날 제가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꼭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네, 꼭이 댓글 다시고 나서는요, 일요일날 꼭 오셔갖고 당첨자 그 발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당첨이 되시고도 못 타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못 타가시면 또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은 꼭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영상 당첨자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첨자 발표 날은 6월 20일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당첨자 확인, 그거 확인하시고, 요거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또그 택배로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다육이 화초 보시면서 힐링 하는 시간 되시고, 웃음 가득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